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서는, 노래하지 않고서는 베낄 수 없는 찬란한 계절입니다. 아, 좋다. 나 그대에게 어때요? 여기도 이뻐? 이뻐요. 아름다워요. 첫사랑도 생각날 것 같아요. 첫사랑 생각나네요. 충청북도 보은, 괴산과 경상북도 상주에 걸쳐서 웅장하게 펼쳐진 속리산. 장대한 기골이 절경을 품고 있는 산이죠. 이 가을 잠시 속세를 잊고 속리의 품에 안겨볼 생각인데요. 세조길에서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와. 어머, 저기 갈대 좀 봐. 저 뒤에 산 좀 보세요. 어머, 저 산까지 네. 쭉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라갈 산이에요. 온통 가을이다. 네. 온통 가을이야. 와. 아, 이 물에 가을이 내려앉았어요. 그러게요. 아, 이번에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가을로 안내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속리산의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몸과 마음이 지쳤던 세조 임금도 이 길에선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마음까지 물들게 하는 황홀한 빛깔입니다. 우와, 저 하늘 좀 봐. 아하. 구름이 하나도 없어. 어쩜 이렇지? 없어요. 난 진짜 이렇게 그냥 파란 하늘만 있는 하늘을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그쵸? 언제 봤었는지. 본 적이 없었죠. 완전. 속리산이 있어 더욱 빛나는 법주산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요양차 다녀갔다는 세조길이 법주사와 이어집니다. 우리 언제 덕유산 갔었죠? 6월 5일날 갔습니다. 아, 6월 5일날 갔었구나. 네. 그때는 봄이어가지고 그냥 초록이 시작되던 그때였었어요. 그쵸? 네. 네. 매번 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아, 계절이 있었네 라는 느끼거든요. 서울에 있을 땐 그 계절을 잘 못 느꼈었는데. 가수 생활 44년 차 앞만 보며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이 가을에 네. 혹시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생각나는 거? 해봐. 네, 한번 해봐. 저요? 응. 아, 그러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가수 선생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림자 벗을 따라 걷는 길은. 그런데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이게 정상이야 우리가 지금. 나는 무슨 노래가 생각나냐면 The falling leaves drip by my window. The autumn leaves are red and gold. I see your leaves. I see your leave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다음 날
해적길에서 경북 상주 쪽으로 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화북 탐방 지원센터로 향했는데요. 이곳엔 가을이 한층 더 깊었습니다. 세상 가장 고운 빛깔로 가을을 노래하는 듯합니다.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단풍이 완전히. 야, 우리 복 받은 것 같아요. 복 받았어. 어쩜 이렇게 빨갛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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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가워요. 오늘 우리 코스가 어떻게 돼요? 오늘 코스가 이거 화북 탐방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문장대, 신선대, 세심정까지 가실 거예요. 많은 탐방객분들이 법주사를 통해 문장대를 오르는 코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화북은 조금 가파르고 힘든긴 하지만 그만큼 문장대를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최단 코스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속리산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실 수 있고 정말 이토록 다채로운 풍광이 있다는 걸 산에 오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큰 고통만을 안기던 정체모를 바이러스가 제게 준 가르침이랄까요? 자연의 소리, 살아있는 소리를 만나게 된 것도 산을 오르며 알게 된 행복 중 하나입니다. 와, 어머, 새소리도 너무 좋아. 확실히 아침에 시작해서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람도 상쾌하고 이 공기 마셔가면서 언니 오늘 목소리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목소리 점검.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걸 제일 먼저 하고. 난 남잔가 봐요. 왜 가을에는 남자들이 코트킷을 올리고 봄에는 여자들이 화사하게 밖을 나간다는데 가을이 좀 쓸쓸한 걸로 봐서는 내가 남자가 아닐까? 하지만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이 빨간색 단풍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또 이 가을을 풍성하게 보내겠습니다. 풍성하니까 생각나요. 먹을 게 많아요, 가을에는요. 화북 탐방 지원센터를 들머리로 문장대 오르는 코스는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적어 비교적 한적한데요. 여유 있게 가을 향기를 맡아가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보다 더 진하고 이쁜 단풍이 초보 산객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하네요. 진짜 이 계단 멋있네. 이 바위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있네. 그때요. 어머 세상에. 신세계가 따로 없네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사실 코로나로 노래만 빼곤 다 했어요. 이건 너무 슬픈 얘기인데 노래만 빼곤 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인라인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비누도 만들어봤고요. 요즘에 이제 소리 창도 배우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운동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곧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올 테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쁜 드레스 입고 무대 올라가고 싶거든요. 젊은 시절을 무대 위에서 성장했고 무대를 통해서 정상에 올랐죠. 뒤돌아보면 우여곡절 많은 가수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 버텨낼 수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무대, 저는
여전히 무대가 그립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어디? 나무살 햇빛이. 너무 좋아. 아, 이 햇살. 아, 오늘 네. 우리 저희들이 산행 코스를 아주 바람직한 코스를 타겠어요. 왜냐면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네. 해가 길기 때문에 아, 맞아.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때로는 아침에 동절기기 때는 좀 살살하잖아요. 네. 그럴 때에 햇빛을 등지고 그러면 네. 그림자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죠. 등도 따뜻하잖아요. 네. 아, 맞아. 경북에서 올라 충북으로 내려오는 화북 문장대 구간은 때로 경사가 있으나 비교적 오르기 쉽고 단풍이 짙어 가을에 오르기 좋은 산행 코스입니다.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 주세요. 그거 어디서 어떻게 하지? 그 주머니가 없는데. 아, 머리에 꼽아 드릴까요? 아, 네. 어느 쪽 입을까? 오, 어떤 기분 들어요, 언니? 이렇게 꽃 꽂고 나니까? 이뻐? 이뻐요. 아름다워요. 첫사랑도 생각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세은 아빠, 미안해. 첫사랑 생각나네요. 어, 맞아. 언니들, 오빠들. 네. 이렇게 조금만 꼭 갖다 우리 이 노래 알아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에 붉은 지만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를 넘어와 봄이 오면 다시 온다 온다가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지나는 속리산은 빼어난 암릉미를 자랑합니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지닌 산이죠. 저도 이런 산의 모습을 담고 싶어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멤버들과 산악회를 꾸려 2016년부터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 백두대간 종주는 꼭 이루고 싶은 저의 오랜 버킷리스트입니다. 늘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 있기에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는데요. 산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멋들어진 귀암 개석이 절정의 단풍과 만나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네요. 아, 좋다. 우와! 아, 불 난다, 불 나. 이야! 우와! 너무 멋있어. 와, 동화나라야. 아, 이거 완전히 야광빛이야. 네, 형광빛이에요. 열정적으로 살면서 스스로만 채찍질하던 제가
언제부턴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수로 성공했지만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 잊히질 않았던 탓이죠. 아직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설립한 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 비 온 뒤 하늘이 맑게 개듯이 분명 지금보다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나는 노래만 했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게 거대한 생각은 없었어. 근데 그냥 내가 어릴 때 조금 힘들었고 사춘기를 오랫동안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아이들한테 그냥 관심이 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된 거지.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운 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현실. 제가 힘 닿는 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신입생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이렇게 모이고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봐. 너는 너네 엄마 아빠 중에 어느 분이 외국 분이시냐? 그럼 이제 뭐 엄마다 아빠다. 그리고 어디냐? 그럼 뭐 어디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나 우리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서 딱 평정이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 얘기를 딱 꺼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문화니 뭐니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 제 가수 인생이 기적이었듯 아이들에게도 기적 같은 미래가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속리산의 품 깊숙이 들어온 듯합니다. 이 산에 얽힌 전설이 있죠. 신라 선덕여왕 때 진표율사가 근처를 지나가는데 밭갈던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대요. 그 모습을 본 농부들이 속세를 버리고 입산을 하면서 속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바람소리. 영원히 세상과 작별할 정도로 매혹적인 산이라는 뜻이겠죠? 저도 이 가을에 와보니 우리나라 팔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오르막길에 조금 힘들만 하면 새로운 풍경을 내놓아 눈도 다리도 즐겁게 만드는 산입니다. 우와, 아, 이 언덕을 넘으면 또 어딜까? 하늘을 찌르네요. 와. 단풍이 다 떨어졌어요. 곳에 올라오니까 없어졌어요. 오, 팔부 능선을 넘어서자 나무들이 서서히 잎을 떨굽니다.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또 다른 계절을 준비하는 거겠죠? 우와, 이거 우리가 저 밑에서 봤던 거기? 예, 네, 걸어온 게. 어머 세상에. 여기서 보는 저 밑은 또 달라. 네, 막 설악산 같아. 저 끝에가 어디쯤일까? 천왕봉쪽 아닐까? 높이 오를수록 더 멀리 산은 확 트인 전망을 내어줍니다. 와, 진짜 저 마천루도 이제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정말 가을 햇살에 눈이 부셔요. 그러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화강암의 기암 괴석들이 날카롭게 솟아오르는가 하면 또 깊게 패여 독특한 봉우리와 골짜기를 만들어내는 속리산.
이 바위가 하늘 높이 솟아 있어서 어머 너무 멋있네. 화북 탐방 지원센터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속리산의 가장 인기 있는 봉우리 문장대에 올랐습니다. 우와, 우리가 올라왔던 길이야. 우와. 우후. 아, 예. 우와. 더웠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더웠어. 세상에. 이야, 올라오니까 가슴이 그냥 뻥 뚫린 것 같으네. 저도 뻥 뚫려요. 너무 이거, 좋죠. 네, 완전히 사방이 다 보여. 네. 어디 가린 데 한 군데 없이. 어머 세상에. 우리 역시 복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 조그만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을들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 오늘 경험했던 이런 아름다운 경치와 그리고 작은 마을을 보며 생각했던 것, 이것을 가슴에 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 가을, 저는 가을을 만나러 속리산에 왔고요. 그리고 가을을 만났습니다. 영혼까지 충만한 감성으로 채워준 속리산의 가을. 이제 신선대를 거쳐 새심정으로 내려설 계획입니다. 소나무가 예술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길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한 걸음씩 내딛었기에 닿을 수 있었던 정상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냈기에 가능했던 많은 일들. 더위에서 감사해서 물 한 모금 먹고 가시죠. 산에 올라 다시금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서, 그걸 가능케 해준 벗들을 만나서 참 감사한 가을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산행 다닐 때 꼭 같이 다녀야 돼. 계속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산 친구 화이팅! 너무 좋아. 조명 비추고, 무대 좋고, 관객 쫙 있고, 난 역시 무대 체질이야. 밤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별 있고 달 있으면.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꿈을 꾸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죠. 이 아름다운 가을도 다음 계절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것처럼요.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